네, 성동구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 430억 원을 올려 의회에서 원안 통과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응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성동구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은 430억 원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성동구 예산은 7,100억 원으로 기존보다 6.46% 증액됐습니다. 추경 편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코로나 대응에 192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 확진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비 지원에 166억 4,300만 원, 임시 예방접종 사업에 11억 2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 서울시의 보조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213억 원 편성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네네네. 저희가 작년에 본 예산에 편성해둔 코로나 예산이라든가 특히 예비비가 지금 거의 다 바닥이 났어요. 네, 그리고 뭐 생활지원비라든가 그게 다 지금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코로나 위주로 다 편성한 겁니다. 긴급 현안 사업에는 7억 6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4억 3,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언더스탠드 에비뉴 등 공공시설 보수비 등이 함께 편성됐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